안녕하세요, GOTV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제조시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화학무기가 무엇인지 살짝 알아보고 가볼까요? 생물무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이나 독소를 이용한 무기인데요. 핵무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비용이 저렴하고 기술적으로도 생산이 용이합니다. 소량 운용을 통해서도 높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북한이 활용하기 좋은 무기체계입니다. 독감이나 에볼라, 인플루엔자, 탄저균, 천연두 등의 균들이 생물무기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생물무기는 민간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사회 혼란 및 환경 파괴를 유발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BWC라는 생물무기 금지 협약을 채택해 이 생물무기의 생산 및 보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화학무기는요, 화학작용으로 생명을 살상하는 무기체계로 흔히 독가스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홀로코스트에 사용했던 치클론 B나 겨자가스, 염소가스, 포스겐가스 같은 질식작용제가 있고요. 신경가스 계통으로는 김정남 암살에 사용되었던 VX나 오음진리교 테러사건에 사용되었던 사린가스 등이 있습니다. 생물무기와 같은 이유로 1993년에 화학무기 금지 협약이 채택되어서 세계적으로 생산과 보관이 금지되고 있는 무기입니다. 그럼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생화학무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1997년 화학무기 금지 협약이 발표된 이후 우리나라는 2008년에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2017년에 모든 화학무기를 완전 폐기했고요. 미국도 현재 거의 대부분의 화학무기를 폐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북한이 세계 1위의 화학무기 보유 국가가 된 것이 거의 기정사실로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과거 북미 정상회담 때도 미국이 북한에게 이 생화학무기를 포기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약 25종, 5,000톤 이상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이게 우리 머리 위로 쏟아진다면 정말 엄청난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무인기에 이런 화학무기를 실어서 서울 도심으로 보낸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무인기까지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풍선에다가 쓰레기가 아니라 이런 화학물질이나 생물무기를 넣어서 보낸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게 우리에게 익숙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방심하게 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 풍선을 혹시나 발견하시게 된다면 즉시 신고하시고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북한은 콜레라균, 탄저균, 페스트균, 유행성 출혈열균, 천연두균 등 10여 종의 세균 무기도 최소한 1000톤 이상 배양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탄저균 10kg 혹은 천연두균 10g만 가지고도 열흘 이내에 서울 인구 절반 이상을 감염시킬 수 있을 만큼 생물무기의 전염력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 생물학 무기 제조를 위해 천연두를 연구하는 유일한 국가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최근 탈북한 군 제대자들이나 귀순한 병사의 혈액 속에 이 천연두 예방접종으로 생긴 항체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천연두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됐고 또 최근 북한에서 다시 발생했다는 역학조사도 없는데 굳이 군인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한 까닭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북한이 병사들에게 천연두 예방접종을 했다는 게 이 천연두균을 군사상 목적으로 은닉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천연두가 정말 무서운 게 공기 중으로 쉽게 전염이 되고요. 며칠에서 몇 주간 잠복기가 있고 또 초기에는 감기 증상만 보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공격했는지조차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공격이 발생하면 응급실이 마비되고 국가 의료체계가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생화학 무기 제조 시설의 위치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나 북한 전문 매체에서는 위성사진을 분석해서 이런 시설들의 위치를 추정하고는 있는데요. 북한의 위장술도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은 시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또 이런 공장의 특성상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발견이 어렵습니다. 특정 시설을 발견했다고 해도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보장이 없기도 하고요. 미국의 싱크탱크인 NTI 핵 위협 방지 구상에 따르면요, 북한에는 28곳의 화학무기 제조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화학무기 배치 부대는 4곳, 화학무기 생산 및 보관시설은 11곳, 그리고 연구개발시설은 13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시설에서 북한은 전시에 약 1만 2천 톤의 화학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NTI에 따르면 북한은 제2경제위원회 산하 제5기계공업국에서 화학무기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데요. 대표적인 제조시설로는 제13 함흥 비날론 연합기업소, 제36 사리원 카리 비료 연합기업소 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함흥의 이 화학무기 제조 공장으로 지목된 지역인데요. 주변으로 공업시설 같은 게 많이 보이고 있네요. 시멘트 공장 같기도 하고, 이 주변이 공업지역인 것 같은데요. 토양오염이 상당히 좀 진행된 그런 모습입니다. 주변으로 이런 공업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화학무기들도 충분히 생산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는 대동강변에 위치한 도시 순천에 있는 화학무기 제조 공장입니다. 전라남도 순천 아니고요, 평안남도 순천입니다. 건물들을 되게 이렇게 환자집처럼 오밀조밀하게 지붕을 붙여서 지어놓은 게 특이하네요. 순천시 외곽에는 이렇게 큰 화력발전소 같은 게 있는 모양이네요. 발전소 주변으로 이렇게 공업지역도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언가 건물을 새로 짓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여기는 평안북도 박천군의 남흥 청년화학연합기업소입니다. 오염물질을 상당히 많이 배출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사실 뭐 이런 공업지역에서 화학무기만 만드는 건 아닐 거예요. 산업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화학물질들을 만들 텐데요. 그 중에서 일부를 이제 화학무기로도 활용하는 거겠죠. 또 정상적인 산업시설이라고 해도 언제든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겁니다. 화학무기 제조 공장으로 지목된 곳 인근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런 발전소 시설이 하나씩 있는 모습이네요. 석탄 화력 발전소로 보입니다. 동해안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원산에 있는 화학무기 제조 공장이라고 하네요. 다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설이 좀 열악해 보이죠? 주변으로는 판잣집 같이 그런 동네가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걸로 보입니다. 원산항 인근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재들을 들여오고 또 만든 제품들을 수송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네요. 특히 이 중에서 북한의 화학무기 생산시설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강계와 삭주거든요. 제5기계공업국은 제3기계공업국이 제조한 포탄을 받아와서 그 속에 화학무기를 집어넣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또 279번 공장이라는 곳에서는 화생방 공격 방호복과 방독면 등 화학무기 공격에 대응하는 장비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들 시설에서 만들어진 화학무기 및 관련 장비는 최종적으로 평양 용성구역 마람동에 있는 마람물류회사와 강원도 판교군 지하리에 있는 지하리 화학회사로 모인다고 합니다. 또 북한은 1954년부터 미생물 연구소를 만들어서 생물학 무기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국가과학원 예하의 평양 제1생물연구소, 평남 평성의 미생물연구소, 평북 피연군 100마리 세균무기연구소, 평북 정주의 25호 공장, 평북 선천 세균연구소 등 17곳에서 생물무기 연구 및 배양 생산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안북도 정주시와 서해바다에 있는 외딴 섬들, 강원도 문천 등에서 이 생물무기를 대량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 시설의 정확한 위치는 안타깝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에 대해 알아보고 그 생산시설들을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